네, 레스너급 대표는 있는데, 12기교라고 하는데, 뭐는 더 하다는 얘기거나, 네, 레스는 뭐야, 덜 하다는 얘기도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텀과 N은 100키보다 덜 나이 들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린단 말이고, 어떻게 하면 돼요? 순간을 바꿔서 그냥 100키가 더 많이 나이 들었다. 이렇게 순간을 바꾸면 되죠. 아세요? 네, 이게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덜 창의적이다. 근육보다 얼마나 근육이 훨씬 더 창의적이다는 얘기고요. 아죠? 네, 순간적으로 바꿀 줄 알면 되고, 나서부터는 덜, 봐봐, 이것도 이렇게. 이 액트리스는 덜 인기가 있대, 배우보다. 그래서 이 배우보다. 그럼 이 배우, 왜 바꿨어? 그냥, 뭔지 알겠지? 아죠? 그리고, 우리말로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네, 공식까지 할 필요 없고, 계속 말 좀 하면 되니까. 그, 열등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해봅시다. 벨라가 릴리만큼 용감하지 않대.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돼? 벨라가 less, 덜 용감한 거죠. 뭐보다? 릴리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는 수영을 그의 시스터만큼 빠르게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는 수영하는데 less, 덜 fast. 네. 네. fast, 덜 빠른 거죠. 뭐보다? than his sister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그 less, 그 less fast란 말은 쓰면 안 되지. less 자체가 비교급이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브랜드는 열심히, 피곤하지 않대. 그의 아버지만큼. 그러면 브랜드는 덜 피곤한 거겠지. tired. 뭐보다? than 그의 아버지보다. 사라는 be interesting. 관심이 없죠. 프로젝트에. 루키만큼. 그럼 사라가 덜 관심 있는 거죠. 프로젝트에 댄 그죠? 네, 뭐보다? 루크보다 이렇게 얘기지. 그 다음에 우에는 흥분하지 않았대. 않는데 여행에 대해서 에바만큼. 그럼 우에는 덜 뭐하는 거? 흥분하는 거죠. 우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뭐보다? 에바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공식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덜이라는 표현만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 좀 되게 쉽네요 이번에. 그녀의 차는 너희보다 훨씬 덜 편안하다. Her car is less comfortable than 하면 되고요. 그는 그 형보다 덜 똑똑하다. Less clever than 그 농구 경기는 축구 경기보다 덜 재미있다. Less exciting then 잭슨은 파커만큼 몸신하지 않다. less adventurous 다음에 미치 몇 개였니? 맞지? then 파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개야? less adventurous 아 나 아쉽다구나. 아이씨 나 잠깐만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아, 네 다시 올게. 반전이 있었네. Jackson is not as adventurous as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죠? 다음에 나의 고향은 런던보다 덜 유명하다 하면 my 고향이 뭐죠? hometown이라고 했네요. 우선 my hometown 다음에 is less 유명한 famous than 런던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그는 그의 친구만큼 예의가 바르지 않다. S를 읽 때는 he is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거. not as polite as his friend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He is less polite than his friend. Friends 이렇게 되겠지. Friends 누가 왔지? 친구들이니 친구니? 친구나 친구구나. 네. 그렇죠. 아 그래서 less 비교급 열등 비교 봤습니다.